네, 코스닥의 또 히든 챔피언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키움즈가 우현진 애널리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계속 애널리스트께서 항상 이제 IT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IT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 프랑스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미국 시장은 좀 쉬어갈 때, 우리 시장은 다시 3,0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IT가 좀 살아나니까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주 금요일, 뭐, 실적, 그 잘 나오고 있는 호조세 보이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계속 강세 보여주고 어제까지도 그런 모습 보이면서 지수단으로도 이제 1%대 이상씩 이틀 연속 급등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급등세 때문에 오늘 일부 좀 그 대형주나 몇 개 종목들 위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끝난 직후고 그때 3분기 실적에서 이제 호조세를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 개별 종목들의 어떤 강세는 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NFT나 뭐 메타버스 등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었었던 어떤 테마성 위주의 변동성이 커진 지금 실적 위주로 잘 나왔던 뭐 말씀드린 IT나 이런 어떤 주도주의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NFT나 메타버스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호실적 관련주들도 확실히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유망주들 한번 살펴보러 갈 텐데요. 어떤 종목을 가져오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처음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KH 바텍입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실적 호조세의 대표적인 게 3분기에 사실 폴더블 관련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바일 업체들은 8월 달에 이제 폴더블 시장, 그 제품이 이제 출시되고 나서 기대감에 이제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일부 조정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근데 3분기 때는 이런 폴더블 폰이 이제 흥행했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증이 실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폴더블 폰의 어떤 판매량 자체가 유의미하진 않았었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된다고 하면은 뭐 엔드 이제 모델단으로 보면은 한 연간 7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수요가 이제 신제품 출시된 3분기에 좀 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뭐 파인테크닉스나 오늘 말씀드릴 KH바텍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으로 시장의 그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단으로 좀 얘기를 더 드리면은 KH바텍 아시다시피 저희 폴더블에 들어가는 이제 힌지에 네.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힌지 하면은 뭐 단순한 기술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수백에서 수천 가지 이제 부품들이 조립돼서 저희 폴더블 폰 시연하는데 가장 어려운 그 기술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게 이제 그림에서도 나오다시피 폴더블 힌지인데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19년도 이제 처음 폴더블 제품 출시한 이후부터 독점적인 이런 힌지 쪽 부품 납품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2차 벤더로 일부 업체들이 뭐 진출했다,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 결국은 뭐 2차 벤더로 이렇게 확장은 되겠지만, 사실 2차 벤더로 투입이 되게 되면은 저런 부품 같은 경우에는 1차 벤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KH바텍의 부품을 따라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 내 그 힌지의 어떤 독점적인 위치는 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에 확실히 이제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폴더블 폰이 잘 팔렸고 거기에 힌지의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KH바텍이 수혜를 얻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4분기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계절적으로 조금 불리한 환경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4분기는 사실 3분기에 워낙에 좀 시장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고 4분기에는 계절적으로 어떤 뭐 재고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3분기보다는 QOQ로 조금 뭐 슬로우해지는 실적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워낙에 3분기의 실적 자체도 KH바텍 경우에는 14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뭐 연간으로 버는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걸 분기에 달성을 한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4분기에 조금 슬로우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뭐 제품이 최근에 폴더블 뭐 이연 수요 같은 게 계속 밀리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은 4분기에도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중저가 핸드폰들은 사실 고전을 겪었었는데 이쪽도 네. 좀 살아나는 겁니까? 사실 KH바텍의 대부분의 이제 매출 비중이 말씀드린 힌지 쪽이긴 한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이 내장 브라켓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기존에 캐시카우 역할을 네. 했었었거든요. 이 내장 브라켓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중저가 핸드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커버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강도를 좀 높이고 플라스틱의 어떤 저렴한 그 단가는 살리는 이제 그 제품이 그 KH바텍에서 내놓는 내장 브라켓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뭐 코로나 이후로 뭐 TV가 됐든 가전이 됐든 여러 가지 수요들은 많이 오히려 그 반사 수혜를 입으면서 올라왔는데 가장 좀 부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 중저가 핸드폰이거든요. 폴더블이나 이런 고가 제품들 위주로는 계속해서 흥행을 하고 있음에도 저희 이런 중저가 폰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못 올라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기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내장 브라켓 쪽이 상당히 그 슬로우해졌었던 작년이나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이런 캐시카우 역할까지도 계속 더해지면서 내년 실적을 더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네. KH바텍 오늘도 다른 증권사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한 3만 6천 원까지 보더라고요. 목표가 네. 얼마까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뭐 제가 리포트 최근에 낸 거로는 업데이트가 폴더블 출신 전이기도 하고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제 3만 원 정도로 봤는데 말씀드린 이제 실적 추이가 올해 뭐 그 3분기에 이미 140억 달성했고 4분기에도 1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된다면은 200억에서 300억 수준의 그 큰 폭의 영업이 그 실적 성장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은 뭐 3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그 밸류로 따져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주가도 지금 많이 조정되어 있는 만큼 이런 기대감 부분이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주가라고 보면은 업사이드는 상당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탄한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KH바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유망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은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이 나노신소재가 사실 네. 지난주에 키움증권에서 탑픽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까? 네. 근데 정확한 이유는 일단 뉴스 팔로우는 안 됐는데 네. 나노신소재 뭐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공고롭게 이제 보고서 나오고 이제 상한가도 갔지만 여전히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투자 포인트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나노신소재가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종목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나노 소재에 특화된 어떤 이제 화학 소재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이런 뭐 타겟 형태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소재 기반으로 고객사들의 납품을 하는 업체였는데 이번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2차 전지향 쪽으로 이제 CNT 도전제라고 하는 2차 전지향 이제 소재 개발에 성공을 해서 양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고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이제 그 수요 중 제품 라인업 확대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이제 저반사 그 소재까지도 이번에 개발을 완료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성장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CNT 도전제가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에 들어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네. 음극재 하면 뭐 실리콘 음극재, 네. 뭐 우리 시장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관련주로는 뭐 한솔케미칼이나 대주전자재로 이쪽으로도 계속 많은 흥행을 불었는데 네. 사실 나노신소재는 이 CNT 음극재로서는 저희가 잘 CNT 도전제 네. 음극재로서는 저희가 조금 와닿진 않거든요.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네, CNT 도전제는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극재와 음극재에서 어떤 전류 역할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첨가 소재로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양극재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양극재용으로 CNT 도전제만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극재에서는 이제 CNT 도전제가 필요가 없었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의 음극재가 이제 흑연 대신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게 뭐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뭐 실리콘 팽창이나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동사의 이제 음극재용 CNT 도전제가 이런 팽창 부분을 막아주고 음극재의 어떤 효율성을 좀 높여주는 부분을 그 첨가해주면서 향후에는 음극재에도 필수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첨가제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 CNT 도전제 매출이 발생한 19년도만 해도 1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게 작년에 이제 20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억 수준까지도 올라오고 내년, 아, 그, 작년까지가 이제 그 상반기에만 50억 수준까지 올라왔고,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00억 이상의 매출까지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도 제가 준비를 했지만, 저희 동사의 이제 CNT 도전제 매출 추정을 보면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고, 사실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음극재용 CNT 도전제는 올해부터 이제 동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뭐 두 배 이상씩 그 후년에도 쭉쭉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음극재 쪽은?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는 사실 양극재형 CNT 도전제는 네. 이미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 뭐 업체들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음극재형 CNT 도전제는 동사가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완료했고 선두적으로 양산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동사 이제 매출 실적 올라오는 것 대비해서는 말씀드렸던 대주전자나 아니면 한솔케미칼 그 밖에 어떤 양극재 소재 업체들의 밸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제품 라인업 올라오면 대부분 최근에 소재 업체들은 23년 이후에 실적을 밸류로 네. 많이 끌고 오잖아요. 동사의 23년에는 이런 성장세 지속되면은 200억 수준까지도 그 영업이익이 가능해서 지금 밸류가 물론 절대 밸류가 이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는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 소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급사도 궁금한데 이제 배터리 네. 셀 업체 중에서도 저희 공급사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양극재용으로는 저희 뭐 그 국내 배터리 셀 업체 대부분 업체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 음극재용으로도 이제 뭐 엘사라든가 대표적인 그 국내 그 셀 업체한테 네. 고객 사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표가도 좀 궁금한데 최근 나온 리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네네. 9만 원까지 내다보던데 에너리스트 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제가 어떤 목표가를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목표가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말씀하시는 9만 원 수준도 사실 그렇게 해도 지금 시총 대비해서는 이제 1조를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재 업체들은 23년 그 실적을 끌고 와가지고 상당히 고 밸류로 이제 몇 조 이상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충분히 뭐 가능한 목표가라고도 보일 수 있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디스플레이 패널 쪽도 사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가 되거든요. 그쪽 부분까지 실적이 더해지면은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극재 안에서도 CNT 도전제라는 좀 진입장벽이 높은 이런 소재에 대해서 기술력이 확보된 종목 나노신소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닥 히든 챔피언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